네, 안녕하세요. 이대성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워크샵 우리 저번에 하고 나서 제가 이대성 선생님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어서 사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우정이랑 같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어쨌든 워크샵을 그렇게 그냥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근데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저도 그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선배님, 후배님 작업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은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을 하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활용을 하시는구나라고 이제 보는데, 이대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세요. 되게 명확하고. 그래서 어떤 건축을 하시면서 어떤 패브리케이션 하려면 머티리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머티리얼에 대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려면 직접 해보는 것도 해봐야 하는 거지만 컴퓨터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좀 조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라든지 관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대성 선생님한테 인터뷰 요청을 드릴 때 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학생분들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컴퓨테이션은 사실 도구고 이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라는 걸 봤을 경우에 이대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조형을 만들고 건축을 조형으로 바라보고 어떤 머티리얼의 특징들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을 이렇게 조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요? 네. 아, 뭐, 예. 아니, 저는 오늘 사실 끼는 게좀 이상하긴 한데, 예.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가 저번에 인터뷰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또 대성 쌤이랑 또 오랫동안 알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인터뷰할 때좀 되게 조용히 그냥 청중으로 있을 것 같고, 그냥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형, 하신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게 다 건축에서 시작된 그런 다양한 결과물들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대성쌤이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도 나는 조형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고, 나는 건축을 한다고 생각하고 조형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네, 맞아요. 저는 네. 일단 그게 아키텍처 오브젝트 중에 하나인데, 시리즈인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조형으로 보이는 거죠. 조형만 남은 거죠. 형태만. 근데 사실 제가 뭐 조형을 하겠다, 뭐 스컵처가 되겠다, 뭐 로댕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연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되게 스마트한 형태나 현상이나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게 머터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다뤄서 나오는 결과물 중에 되게 그 스마트한 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하다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결과물로 돌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형적인 형태나 뭐폼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능했던 게또 한승민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저는 전에 한게 없습니다. 미팅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제가 시간을 공지 드릴 건데 이번 주에 미팅을 할때 함진 선생님도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질문 던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나 그랬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비디오인데 여러분들이 라이브에 직접 참여하시기 전에 그래도 이대성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아 이런 분을 모시고 할 거니까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요런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보 전달 차원으로 지금 이 비디오를 녹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런 사람들 오면 나랑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한뭐 2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대성 교수님 스스로 좀 소개를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 예. 일단 저는 약간 뭐 철학이나 뭐 건축사, 그다음에 이런 것좀 관심 있고, 그다음에 아, 왜 저런 형태나 모양이 나오지? 왜 사람 저렇게 설계를 하지?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가 들어오면 저랑 좀 맞을 것 같고. 그런 거에 기초해서 제가 하는 일들도 설명이 돼요. 그래서 뭐
평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건축가들은 왜 저런 걸 하는데 왜또 사회는 받아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랭크 게리가 막 이상하게 스케치한 다음에 막 종이 구겨서 건물 만드는데, 아, 도대체 왜 그걸 돈 들여서 그걸 짓게 해주는 거지? 이런 그런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그런 걸좀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셔서, 아, 저 사람도 왜 저런 거 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왜 건축가라고 돌아다니지? 이런 걸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꼭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그냥 그 기본적인 건축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아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오셔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대성 교수님께서는 뭐 연세 아그 어디죠? 한양대에서도 그때 막 수업 같은 거 제가 파이널 크리틱 올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와, 이게 되게 저 버클리에 있을 때그 시몬 아시죠? 시몬. 밴드 네. 있는 네. 그 친구 그 친구라 하면 안 되지. 그 교수님 같은 저랑 개인적으로 좀 친해서 하여튼 그분의 수업 들을 때또막 밴딩하고 막 약간 머티리얼 특징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면들을 만들고 이랬는데 되게 비슷하고 이런 거 하시는 한국 분도 계셨네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워크샵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건축 기술 뭐 패브리케이션 머티리얼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제가 그 아마 그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교수님이 수업하시고 뭐 했던 작업물 같은 것도 볼수 있죠. 저희가. 예, 제, 아, 뭐, 업데이트 중이긴 한데, 그, 지금은 이미지만 있는데, 아마 학생들하고 리서치했던 것도 지금 채워 넣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안에 런칭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웹사이트 링크도 한번 걸어놓고 학생분들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신지 보고 오기 위해서 정보 전달 차원으로 그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학원 지원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이대성 선생님께서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그래서 난 이대성 선생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건축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크루를 만들어서 자전거 열심히 타고 다니시다가 한적한 곳에 딱 파킹을 하고 건축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전거 타고 이런 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런 식 자전거 타면 자전거 얘기만 하죠. 그냥 자전거도 뭐 비싼 자전거는 머티리얼이 되게 가볍고 탄탄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지 않나요? 저도 주변에 몇명 있어서 거기도 지금 기술, 자전거와 기술, 머티리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인터뷰 때 아이디어 있으시면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빼먹은 거 있나요? 아니 뭐 없는 것 같아요. 라이브 시간이랑 이런 거 공지해야 되나요? 라이브 시간은 언제나 그랬듯이 일요일 날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일요일 날 10시부터 시작한 옵션이랑 1시에 시작한 옵션. 어떤 게 좋으시나요? 오전 10시 옵션, 1시 옵션. 이대성 선생님. 저는 다 괜찮아요. 아침도 괜찮고 오후도 괜찮고. 그러면은 한국 시간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 보통 제 생각에 한 3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예요. 그 정도 될것 같고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고 이제 어떻게 내가 건축을 시작을 했는지, 건축을 시작을 했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유학자금을 모아서, 그 다음에 AA스쿨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시고, 거기서 또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신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만들고, 디자인 시스템 랩, 사무실 이름이죠. 그 사무실을 만들고, 학교에서 티칭을 하시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어떤 그,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항상 들어가는 채널 고정 질문들도 있겠죠. 컴퓨테이션, 데이터,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뭐 유학에 대해서, 취직에 대해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키트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그런 것도 좀 질문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추천한 앱이라든지 스트레스 푸는 방법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라이브로 질문을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비디오로 만들어 놓으니까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대성 교수님한테 답변 달렸습니다. 질문 질문 달렸습니다. 답변 주세요.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때 뵙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예. 안녕. 안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